지금 이 시간은요, 내가 선교사로 가서, 끝까지 망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는 게, 허디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 제가 뽑은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게 가끔 탐색을 조사를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 그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여러 군데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그리고 한국에 가장 많은데 저는 이제 누가 이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죠. 예. 그러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방송을 보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선교사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굉장히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전도하고 선교. 예. 전도하고 선교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사단의 공격과 회방과 역사 또한 가장 심하고 치열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죠? 실제로 선교사로 가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공격과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변질하거나 이런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나 이런 데서는 잘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왜 망가지는지, 왜 변질했는지, 왜 타락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특히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내륙 선교, 중국의 내륙 선교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초로. 그 사람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어떤 삶의 형태와 패턴들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슴속에, 삶 속에 스며들게 하고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해요. 세 가지 점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한 선교사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페이퍼를 썼어요. 썼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어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굉장히 큰 위대한 선교사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미 중국으로 파송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왜 그랬냐? 첫 번째는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지 않는 사람이, 삼지 않아 버릇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해야 한다.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제자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갑자기 뒤바뀌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훈련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매주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을 빼서 항상 그렇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도 선교단체에 조금 몸을 담고 있지만은,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어른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제 뭐 선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 선교를 갔다 하고 나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디서 보시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디서 살든지 간에 현실의 압력, 삶의 압박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만만하지 않죠. 그죠? 나이가 어려도 삶의 압박이 있고요. 나이가 많으면 삶의 압박이 더 가중되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공부해야 되고, 가정에서 뭐 자녀로서 맡은 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압박을 다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따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해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요. 옛날에 살아도, 지금 살아도, 앞으로 살아도 삶의 압력이라는 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죠?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허드슨 테일러는 삶의 living standard, 삶의 어떤 생활 기준, 삶의 기준을 일부러 낮췄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보니까는 일부러 오트밀을 먹고, 오트밀만 먹고 적게 쓰고도 삶이 영위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선교지보다는 여러 여건이 나은 곳에서 가죠. 그죠? 일례로 한국에서 무슨 뭐 제3국가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라크 아니 무슨 뭐 이란 아니 아니 뭐 터키로 간다든지 뭐 중동의 국가로 가도 무슨 베트남 사람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거나 미국으로 오거나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거의 없는 경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삶의 질이나 리빙 스탠다드나 어떤 그런 곳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미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의 삶의 수준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할 때, 이걸 이만큼 확 낮추는 거죠. 그것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미리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은 쇼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소비 문화 같은 거에 영향을 다 받고 있거든요. 어떤 물질주의, 소비주의, 이런 부분들. 그죠? 좀더 좋은 걸 먹고 싶고, 좀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런 게 죄는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스스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미리 훈련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그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 이세 번째가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놀랐던 부분이고, 저 또한 되게 도전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 어쩌면은 이 부분 때문에 선교사들이 사단에 던지는 떡밥을 물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던 부분이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는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실제로 있는 일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 약사였거든요. 그 약사였는데, 자기를 고용한 그 오너가 있었어요. 뭐 약국 주인이죠. 오너가 있었는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월급날이 되는데, 이 약사가, 아니, 이 오너가 월급을 주는 걸 까먹었어요. 그럼 보통 그런 일이 우리한테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질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아,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어저께 뭐, 월급을 안 줬습니다. 주십시오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죄도 아니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기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이 오너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수일이 지난 다음에. 야, 허드슨아. 내가 너한테 월급 줘야 되는 거 혹시 까먹지 않았냐? 아, 체크 여기 있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오너가 까먹어가지고, 이 체크를 줄 때가, 허드슨 테일러가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경우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 허드슨, 이분은, 참, 이 형님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선교사가 골프를 되게 좋아해. 이게 잘못인가요? 죄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골프를 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살려야 될 영혼이 골프에 미쳐가지고 맨날 골프장에서 살다시피 한다면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골프를 복음의 어떤 전달 수단으로 배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볼순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골프도 있을 것이고 살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체의 활동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느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실 예수님을 많이 믿어도 이분 심지어 사역자들도 사역을 해도 말씀 자체가 진짜 좋아가지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 이건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실제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제일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취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을 즐기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교사든 목사든 주의종이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 것들이 또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한테 때로는 불이익이거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 때문에 가서 사람한테 따지고, 뭐 사람한테 설득을 하고, 자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잘못이나 죄는 아니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러 다니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취미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대신에 말씀과 기도 자체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이세 번째 부분은 저한테도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세 번째 부분에서 정말로 허드슨 테일러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앙이 좀 있다라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고 목회자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오묘한 부분이에요.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사역자나 뭐 예를 들면 목사는 뭐 테니스도 치면 안 되고 수영도 하면 안 되고, 응? 무슨 뭐뭐 뭐 TV 드라마 뭐 TV도 좀 보면 안 되고 뭐 골프도 치면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TV 드라마에 빠져 산다라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TV 드라마를 봐야겠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골프에 미쳐 산다. 그럼 그 사람하고 접점을 찾으려면은 적어도 대화를 하고 친교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골프를 배워야죠.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나의 취미 생활로 골프를 배우고
뭘 하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그에 맞춰서 다른 것도 합니다. 뭐 영화도 보고 뭐도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도 더 하나님께로 깊이 가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그걸 향해서 간다. 그러면 이세 번째 조건 또한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예,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삶의 리빙 스탠다드, 삶의 기준을 확 낮춰서 사는 것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따지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이 있지만은 그거 대신에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써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정말로 즐겁고 기뻤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미 선교지로 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도 셀 일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의 사역이나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한번 은혜 받고 어디 가서 한번 큰뭐 어떤 뭐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 헌신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죽어요. 그러고 가면 죽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전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좀 화면이 조금 잘린 것 같네요. 아무튼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지금 발 담그고 살고 있는 그 현장과 현실이 그 나라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하고 계신 분이면은 이뤄내신 분이라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셔도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루는 거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선교지로 가시든 아니면은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세 가지를 이뤄내시면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